여러분,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그런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말도 못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가 예수님이 그 고린도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이 계셔. 나는 지금 에베소에 와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의 일로 하나님께 걱정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게 말이 맞아요. 들려온 소식은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니 생뚱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문제를 보지만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만 본 게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 문제로만 보면 문제투성이죠. 절망이죠.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눈이 뜨이면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네,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는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